인터넷 보고 방송을 청취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 퀴즈 제159회 장자의 계승권을 빼앗긴 요셉의 맏아들 므낫세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차자 에브라임을 생각해서 오늘은 므낫세를 생각하면서 함께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므낫세의 인적사항입니다. 그는 요셉의 맏아들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시조가 되었다고 했고요. 모친은 역시 아스낫 애굽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었다고 했습니다. 므낫세라는 뜻은 망각해 하는 자,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 가문에서는 기드온과 입다가 바로 이 므낫세 지파의 출신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생애 주요한 사건인데요. 장자권을 빼앗긴 므낫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그를 직계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면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고요. 기업 상속에 있어서는 동생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고 므낫세는 그 장자권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시몬을 결박하고 형제들을 돌려보냈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고요. 야곱은 왼쪽 손 좌수로 요셉의 장자 므낫세를 축복했다. 그러니까 우수는 에브라임의 것이지요. 우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장자지만은 좌수의 축복을 받았다. 왼손은 결국 므낫세의 것이 되고 오른손은 에브라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와 아랍인 첩사이에 태어난 마길의 자손들이 후에 이 지파를 형성했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광야 방랑시대 출애굽할 때 그 숫자가 이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이었다고 민수기 1장 35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와 함께 장막 서편에 자리를 잡았다고 했고요. 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는 보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었다 하고 했습니다. 수시 아들 갓디는 이 지파를 대표한 12명의 가나안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했고요. 이제 가나안 정복시대로 들어가면은 야일은 바산 전 지역을 정복하고 그곳을 하봇 야일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따라서 정복지의 명칭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단강 서쪽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고도 기록을 했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루벤 갓 지파 등과 제단을 쌓았다. 전쟁에 승리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는데요.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단일 제단 사회에 있어서는 결국은 분쟁을 발생하게 되고 시비거리를 만들어 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럿 바산을 포함한 요단 동편을 분기시로 받았다. 이렇게 성경 기록했고요. 이 지파의 반은 에브라임과 함께 요단 서편을 차지했다. 이때 수효는 52,700명이라고 많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사사시대로 넘어가면은 이 므낫세 지파에서 사사 중에 기드온, 아비멜렉, 입다가 바로 므낫세 지파였다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유명한 사사지요. 그 다음에 통일왕국 시대로 가면은 다윗을 위한 전쟁에서 선발대로 투쟁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므낫세는 다윗을 위한 전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가면은 므낫세는 바알 아세라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악한 왕이 되었다. 열왕기하 22장 기록을 했는데요. 결국 이 므낫세도 보면은 바알 아세라 일월 성신 이런 것을 우상 숭배에 익숙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하느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망하는 왕들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지방에 있는 하나님을 대한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가 다른데요. 그 문화를 받아들이면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바벨론 포로와 회복기에 가서는 아수르의 디글라벨레셀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결국 할라 하볼 하라 고전 하수가의 강제로 이송이 되었다.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사도 요한은 이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의 수가 12,000명이라고 계시록 7장 6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므낫세 지파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중요한 업적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열두 지파 중에 하나를 형성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축복을 장자권은 못 받아도 사자로서 축복을 받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는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고요. 그 다음에는 많은 종교 부흥 운동에도 참여를 했던 것이 중요한 업적입니다. 단점은 무엇입니까? 므낫세는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이 단점이고요. 요단 서편의 단을 쌓음으로 민족 간의 분쟁을 일으킬 것이 잘못이고 결국은 우상 숭배에 젖어서 이방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므낫세 지파를 통하여 두 가지 교훈을 받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첫째로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시대의 필요성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 왕통을 이어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싸웠던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매우 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바른 푯대를 우리는 정하고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하갈과의 싸움에서 수적으로 열세였지만은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오직 신앙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숫자적으로 열세고 무기적으로 볼 때 현대판 무기를 못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것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고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기나 자신들의 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승리를 거두어 드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돈 많고 권력 있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세상과 벗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퀴즈로 몇 가지 풀어보겠는데요. 므낫세의 모친 아스낫은 어떤 여자였느냐 했는데 열국교인은 애굽 제사장 보디베라 제사장의 딸이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요셉은 누구를 결박하고 형제들을 돌려보내냐 했는데 이때 보면 시몬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의 자수 축복은 누가 받았냐 했는데 요셉의 장자 므낫세가 받았다. 우수는 차자인 에브라임이 받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므낫세 지파 출신 사사 3명이 있는데 이름이 무엇이냐 할 때에 기드온 유명하죠. 아비멜렉 입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는 므낫세 지파는 통일왕국 시대에 누구를 도와 선발대로 나가 싸웠냐 했는데 다윗을 도왔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 다음에 므낫세는 왕이 돼서 무슨 죄를 지었냐 했는데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이럴 성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죄를 범했다. 이방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일시적으로는 잘 되고 번영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장자가 자자의 축복을 받아도 잘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신앙으로 예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